명신학교를 비롯하여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명, 지명, 사건은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허구임을 밝힙니다. 요다 출판사 제공 명신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가 진 뒤 중앙 계단의 거울을 보지 마시오. 김선민.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세대가 바뀌어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신고의 종소리는 바뀌지 않았다. 학생들은 종소리에 맞춰 기지개를 켰다. 선화는 교사가 방금 말한 내용을 교과서 구석에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었다. 내신 성적이 약한 선화로서는 흘리듯 지나가는 교사의 말 한마디도 놓칠 수 없었다. 필기하는 선화 옆으로 지혜가 털썩 앉았다. 황선아 씨, 내 톡도 씻고. 그렇게 공부만 하다 돼지면 억울해서 처녀 귀신 되죠. 선화는 교과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김지혜 씨, 제발 쓸데없는 찌라시 좀 보내지 말아줄래? 중앙계단 거울을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건 또 뭔 헛소문이야?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그거 진짜야. 엄청 유명한 얘기라고. 심지어 다른 학교 애들도 다 알고 있던데? 웃기시네. 내년이면 우리 고3 되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니 지혜야. 아 몰라 몰라. 내년부터 열심히 할래. 선화가 혀를 차며 말했다. 노답이네. 노답이야. 지혜가 시익 웃으며 선화의 얼굴을 보았다. 근데 아까 말한 거 그건 진짜야. 중앙 계단에 있는 거울 보지 말란 거? 그래. 우리 언니도 명신고 나왔잖아. 우리 언니 2학년 때 진짜 한 명이 실종됐대. 그래서 막 경찰도 오고 난리였다는데. 그냥 가출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짐도 학교에 그대로 있고 야자하다가 그냥 사라졌다는데? 근데 실종이랑 거울이랑 뭔 상관이야? 언니 말로는 원래 학교에 불가사의한 소문이 있었대. 저녁에 중앙 계단 거울을 보면서 명신님한테 소원 빌면 들어준다는 거.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때 사라진 언니가 만년 전교 2등이라서 1등 좀 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언니가 다음 기말고사에서 1등을 했대. 뭐야, 설마. 거울 보고 소원 빌어서 1등을 했다고? 우리 언니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런데 그 언니 실종된 게 바로 그 다음 날이래. 에이, 뭔가 얘기가 좀 이상한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팩트야, 팩트. 내가 언니한테 들은 이야기라니까. 그 뒤로는 절대 그 거울을 보면 안 된다는 안전수칙이 나온 거래. 에휴, 팩트고 가짜뉴스고 간에 나는 일단 심화 수업이나 들으러 간다. 선화의 말에 지혜가 책상을 쾅쾅 두드렸다. 와, 배신자. 혼자 대학 가겠다고 심화 수업 신청했냐? 넌 공부도 안 할 건데 우리 학교에 왜 왔어? 들어오기도 힘든 입시 명문 학교를 굳이? 몰라. 나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여기 나왔잖아. 그럼 그냥 고등학교는 프리패스를 올려줘. 아이고, 금수저 김지혜 클래스 여기서 나오네. 지혜는 책상에 엎드려 발을 동동 굴렀다. 아 몰라 몰라 몰라. 공부하기 싫어. 에이씨. 알아서 해라. 난 간다.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화학습 보충 수업을 들으러 대형 강의실로 이동했다. 입시 명문고인 만큼 교내에서 하는 심화학습 수업이 웬만한 대치동 강사 강의보다 더 나았다. 물론 그만큼의 학비는 비쌌지만 명문대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면 이 정도는 싸게 먹히는 거라 생각했다. 내신이 딸려서 입학 사정관이랑 수시 쪽은 어려우니까 나는 무조건 수능으로 승부를 봐야 돼. 선아는 천생 문과 체질이라 수학은 약했다. 그녀는 수학 심화 수업을 듣고 강의실에 남아 과제까지 모두 풀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오니 벌써 해가 지고 있었다. 기숙사에 들어가긴 좀 이르고
자습실 가서 문제나 더 풀다 갈까? 평소보다 수학이 잘 풀려서 이 흐름을 타고 쭉 가면 단원 한 개를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선화는 가방을 챙기기 위해 교실 쪽으로 갔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어? 대형 강의실에서 교실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 계단을 통과해야 했다. 그런데 평소에는 가려져 있던 중앙 계단 거울의 천이 살짝 흘러내려와 있었다. 선아는 지혜의 말이 생각나 찝찝했다. 아이, 김지. 하여간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선아는 애써 거울을 외면하고 계단 난간 쪽에서 딱 붙어 지나갔다. 평소의 버릇처럼 계단을 하나, 둘, 세면서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어? 중앙 계단은 항상 열두 칸이었는데 이상하게 계단이 하나가 더 있었다. 선아는 이상함을 느낀 나머지 발을 헛디뎌 거울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만 거울에 덮여있는 천을 붙잡고 미끄러졌다. 선아는 바닥에 쓸린 무릎을 쓰다듬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천이 벗겨진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쳐 보였다. 뭐야? 그냥 거울이잖아. 한쪽 밑에 1회 졸업생 기증이라는 문구까지 적혀있는 흔해 빠진 대형 거울이었다. 1회 졸업생이라니. 학교가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언제 기증한 거야? 선아는 들고 있던 천으로 거울을 다시 덮기 위해 천천히 앞쪽으로 다가갔다. 거울은 꼭 커다란 문처럼 보였다. 선아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병신님이 소원을 들어준다니 참나 유치하게. 선아는 명문대에 가고 싶었다. 명문대에 진학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지혜네 집만큼은 아니었지만 선아의 집도 중산층 이상은 되었고 부모님이 하는 사업도 꽤 잘 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선아는 성적 욕심이 많았다.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입시 명문인 명신고에 진학하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다. 죽을 힘을 다해도 항상 내신은 중상위권 정도였다. 선아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명신님, 나 1등 만들어주세요. 소원을 말했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선아는 피식 웃으며 거울에 천을 씌우려고 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나도 참. 그런데 그때 거울에 비친 선아의 뒤쪽에서 스멀스멀 흔들리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선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뭐야 진짜. 야 김지혜, 너지? 장난치지 말라고. 순간 뒤에서 누군가 선화의 어깨를 확 잡고 끌어당겼다. 선화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로 몇 바퀴를 굴렀다. 선화는 뒤통수를 잡고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핑 돌면서 현기증이 몰려왔다. 아, 머리를 부딪혔나?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선화가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울 속 선화가 씩 웃는 것이 아닌가.
어? 선아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쫙 돋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천을 아무렇게나 거울에 둘렀다. 그러고는 빠르게 계단을 올라 교실로 향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아, 몰라. 진짜 기분이 이상해. 평소처럼 교실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무언가 이상했다. 교실 정반대편으로 온 것이다. 선아는 몸을 돌려 교실을 향해 뛰어갔다. 교실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야자를 하기 전 석식 먹을 시간이었기에 교실이 떠들썩해야 했다. 친구들의 가방, 책상 위에 필통이나 책 등은 모두 그대로 있었는데 사람만 없었다. 모두 석식을 먹으러 갔다고 하기에는 복도 전체가 너무 조용했다. 선아는 교실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김지혜, 얘는 어디 간 거야? 선아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지혜에게 연락해보려고 했다. 어라? 왜 이러지? 심지어 전화까지 불통이었다. 선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진짜 왜 이러냐? 선아는 교실에서 나와 본관 옆에 있는 식당 쪽으로 향했다. 보통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 식당에서 석식을 먹기 때문에 웬만하면 식당에서 마주치게 되어 있었다. 선아는 식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왜 아무도 없지? 선아의 교실뿐만 아니라 다른 교실은 물론 복도까지 인기척이 느껴지지가 않았다. 정막에 잠긴 학교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김지혜가 괜히 이상한 소리 해서 더 기분 나쁘잖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것은 식당에 도착해서였다. 식당은 불이 꺼져 있었고 밥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학생도 없었다.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선아가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오히려 싸늘한 냉기만이 식당 안쪽에서 밀려왔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그때 식당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선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다. 저기요, 누구 있...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하나가 서 있었다. 이름표 색깔을 보니 선아와 같은 2학년이었다. 선아가 반색하며 손을 흔들었다. 저기, 다들 어디 갔는지 아니? 왜 아무도 석식 먹으러 안 오는... 여학생이 움직였다. 그런데 움직임이 좀 이상했다. 마치 관절이 다 굳은 것처럼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기괴한 소리가 났다. 뭐야? 선아가 뒤로 물러났다. 여학생은 팔다리를 뒤틀며 걸어왔다. 왜 그래? 뭐야? 그때 선아는 가까워진 여학생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다가오는 여학생의 얼굴에는 눈이 없었다. 입을 쩍 벌린 채 마치 바람이 새는 것처럼 쉬익쉬익 소리가 났다. 부드득거리는 소리를 내며 온몸을 비틀고 선아 쪽으로 다가왔다. 오지마! 오지마! 선아는 여학생을 두고 식당에서 도망쳤다. 다시 본관 건물로 들어온 선아는 교실로 갈까 하다가 방향을 틀어 방송실로 뛰었다.
소나는 방송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을 몰아쉬었다. 지혜와 함께 방송부였던 소나는 오래전 선배들이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얘들아, 우리 학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건데 이거 안 지키면 진짜 큰일 나니까 꼭 숙제해둬. 동시에 검은 수첩을 하나씩 나누어줬다. 입학 시에 학교에서 받았던 학생 수첩과 비슷한 디자인이었지만 안쪽에 들어있는 내용은 달랐다. 그 말이 진짜였단 말이야? 선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송실 안 사물함 쪽으로 뛰어갔다. 수첩! 그게 어딨더라? 선아는 사물함의 짐을 모두 꺼내어 선배들에게 받았던 수첩을 찾았다. 본인의 사물함이 없자 지혜의 사물함을 뒤졌다. 찾았다! 선아는 검은 수첩을 꺼내어 펼쳤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수첩의 글자가 모두 반대로 뒤집혀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마치 글자들이 거울에 비친 듯한 모양새였다. 선아는 그제야 이상한 느낌의 정체를 깨달았다. 모든 것이 반대로 뒤집혀 있었다. 방향도, 글자도, 숫자도 마치 거울 속에 갇힌 것처럼. 설마 넘어질 때? 선아는 자신이 거울 속 세계로 굴러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나도. 선아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수첩을 펼쳤다. 글자가 뒤집혀 있어서 방송실 안에 있는 거울에 비추어 수첩의 내용을 읽었다. 수첩 안에는 교내 안전수칙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선아는 수첩에 적힌 수칙들을 보고 가늘게 몸을 떨었다. 어느 학교에나 있을 법한 괴담 정도라 여겼는데 진짜 뭔가가 있을 줄은 몰랐다. 선아는 호흡을 가다듬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이건 화장실 수칙 아니고 소각장 아니고. 찾았다. 거울. 그 중에서 중앙 계단 거울은 28. 해가 저물고 복도 중간에 있는 중앙 계단의 거울을 마주보지 마시오. 거울을 보았다면 즉시 정문 쪽 동상 앞으로 가시오. 해가 완전히 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 주의하시오. 별관 쪽은 위험하니 접근하지 마시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일단 동상 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더 늦기 전에 빨리.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깥이 어두웠다.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그런데 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문을 열면 아까 봤던 여학생이 자신을 쫓아올 것만 같았다. 선아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방송실 문에 다가갔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고개를 내밀어 복도를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선아는 이를 꽉 물고 방송실에서 나왔다. 운동장으로 나가서 정문 쪽 동상으로 뛰어가자. 선아가 문고리를 툭 놨다.
두꺼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다. 순간 선화의 몸이 굳었다. 고개를 돌리니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선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마! 온몸을 뒤틀며 선화 쪽으로 다가오는 여학생의 모습이 보였다. 선화는 뒤도 보지 않고 반대편 복도로 뛰었다. 다행히 몸이 뒤틀린 괴물 여학생보다 선화의 달리기가 더 빨랐다. 복도 끝으로 달려온 선화는 숨을 몰아쉬었다. 다행히 여학생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 끝으로 나 있는 계단을 보았다. 이쪽으로 내려가서 운동장으로 나가야겠다. 선아는 천천히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계단 밑은 위와 다르게 무척이나 어두웠다. 순간 선아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별관 쪽은 위험하니 접근하지 마시오. 안전수칙에 적혀있던 사항이었다. 지금 있는 곳이 거울 안쪽이라 방향이 현실과 모두 반대라는 것을 잊고 본관과 연결된 별관 쪽 복도로 뛰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화는 침착하게 심호흡을 했다. 괜찮을 거야. 여기서 바로 나가기만 하면. 순간 어두운 복도 쪽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다. 다다다 하고 무언가 뛰어오는 소리 같았다. 무슨 소리지? 선아는 침을 삼키며 벽에 딱 붙어서 계단으로 내려가려 했다. 그런데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이제는 쿵쿵쿵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아는 복도 바닥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몸이 없이 얼굴과 팔만 있는 여학생이 팔꿈치로 바닥을 짚으며 선화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팔꿈치 귀신이 찢어진 입으로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나 손톱쥐야! 발톱쥐야! 눈알쥐야! 선화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구르다시피 뛰었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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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나게 1층까지 뛰어갔다. 그런데 뒤에서 계속 쿵쿵쿵 소리가 뒤따라왔다. 선아는 울다시피 하며 1층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별관 현관문이 잠긴 듯 열리지 않았다. 문! 문!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선아가 아무리 흔들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때 복도 쪽에서 쿵쿵쿵 소리가 들렸다. 간주아, 최장주아, 신장주아. 열리지 않은 문을 두고 선아는 다시 복도를 향해 달렸다. 별관 복도를 지나 다시 본관 정문 쪽으로 가서 운동장으로 나갈 생각이었다. 그녀의 뒤로 다다다 소리가 뒤따라왔다. 기괴한 웃음이 선아의 등 뒤에 딱 따라붙었다. 어두운 복도의 그림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선아를 뒤쫓았다. 천장 위에 붙은 무언가가 시시덕거리며 말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따뜻하겠다. 맛있겠다. 내 거야. 건드리지 마.
그림자들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에 선아는 귀를 막고 복도를 계속 달렸다. 어두운 별관의 복도가 끝나고 본관 복도가 나왔다. 선아가 고개를 들고 앞을 보았다. 온몸을 비틀며 다가오는 여학생이 보였다. 선아는 두려움에 이빨을 딱딱 부딪혔다. 뒤에는 온갖 귀신들이, 앞에는 기괴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창문을 열려고 했는데 무언가가 걸렸는지 열리지 않았다. 선아는 어금니를 꽝 불었다. 안 죽어. 난 안 죽어. 그녀는 교복 겉옷을 벗어 손에 돌돌 감았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창문을 내리쳤다. 창문에 서서히 금이 갔다. 선아는 한 번 더 힘껏 팔을 휘둘렀다. 창문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다. 선아는 창문 턱으로 올라가 발로 유리창을 깨고선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다. 유리창을 통과하면서 깨진 유리에 정강이가 쭉 찢어지고 말았다. 붉은 핏방울이 화단에 뚝뚝 떨어졌다. 선아는 절뚝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장으로 향했다. 유리창 건너편 뒤쪽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렸다. 지금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못 먹어.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동상만 안 건드리면 돼. 운동장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금방 해가 졌는데도 앞이 안 보일 만큼 캄캄했다. 선아는 완전히 밤이 되자 소리를 질렀다. 아, 안 돼! 뒤를 돌아보니 복도에서 들었던 기괴한 웃음들이 스멀스멀 다가왔다. 이리 와. 발가락 줘. 손가락 줘. 눈알 줘. 안개처럼 온몸을 휘감는 어둠을 헤치고 선아는 힘겹게 뛰었다. 선화의 목표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광장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목까지 숨이 차올랐다. 광장 가운데 학교 설립자 동상이 보였다. 선화가 동상을 향해 겨우 손을 뻗었을 때 무언가가 선화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가 그대로 넘어졌다. 뒤돌아보니 팔꿈치 귀신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긴 손가락으로 선화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다. 찢어진 입 사이로 새빨간 혀가 튀어나왔다. 발가락! 발톱! 먹을래! 선화가 발을 버둥거리며 귀신을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뒤로 어둠 속에서 다른 귀신들 역시 쫓아왔다. 이거 나! 저리 비켜! 저리 비켜! 팔꿈치 귀신이 선아의 신발을 쾅 물었다. 살려줘! 이빨이 신발을 뚫고 발등에 닿았다. 그때였다. 선아의 옆에 온몸이 뒤틀린 여학생이 다가왔다. 여학생은 몸을 비틀거리며 털썩 쓰러졌다. 공포에 질린 선아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여학생이 그녀의 귓가에다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순간 몸을 뒤틀며 선아의 발목을 잡은 팔꿈치 귀신을 움켜잡았다.
팔꿈치 귀신이 선아의 발목을 놓고 버둥거렸다. 선아는 그제야 발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가 바닥을 기어 동상이 있는 쪽으로 갔다. 그녀를 쫓아온 귀신들이 괴성을 질렀다. 안 돼! 그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와! 같이 놀자! 선아는 어금니를 꽉 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바닥을 기었다. 그러고는 겨우 동상에 이르렀다. 그녀는 손을 뻗어 동상을 짚었다. 된 건가? 하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선아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완전히 해가 지고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선아는 동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다. 나 여기 왔어! 빨리! 빨리 보내줘! 하지만 동상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선아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닥이 요란스럽게 움직였다. 선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 선아가 옆을 보았다. 반투명한 그림자가 어스름하게 보였다. 빨리 파라고! 젠장! 누군가 삽질을 하며 땅을 파고 있는 듯 했다. 순간 땅이 더 심하게 흔들렸다. 선아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충격에 혼절했다. 야, 여기서 뭐해? 야! 야, 황선아! 야, 황선아! 야, 황선아! 선아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앞에 지혜가 있었다. 너 뭐야? 어제 저녁 먹으러 안 오고 기숙사에도 안 보이고 너 야자하다 밤새웠어? 뭐?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교실의 풍경이었다. 뭐 어떻게 된 거지? 설마 꿈? 그때 선아는 다리에서 통증을 느꼈다. 다리를 보니 정강이에 붉은 주리가 있고 발목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그걸 보고 지혜가 호들갑을 떨었다. 야, 너 다리 왜 그래? 빨리 양호실 가자. 선아는 지혜의 부축을 받으며 양호실로 향해 갔다. 그런데 식당 쪽이 소란스러웠다. 무슨 일이지? 구급요원들이 심하게 무언가를 실어서 나르는 것이 보였다. 구급요원들이 선아와 지혜의 옆을 스쳐갈 때 그녀는 들것에 실린 무언가를 보았다. 그건 이미 말라비틀어진 미라였고 미라는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선아는 그 교복에 달린 명찰을 보았다. 저건... 옆에 있던 지혜가 호들갑을 떨었다. 야, 대박 대박! 선아야, 봤어? 지금 실려나간 저 시신! 내가 어제 말했던 그 실종자래! 선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실종자? 그때 거울 보고 사라졌다던? 그래, 식당 냉장고 틈에 끼어있던 걸 오늘 발견했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간 걸까? 그게 더 미스터리다, 야. 지혜가 선아를 부축하며 이끌었다. 가자. 많이 아프지? 선아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미라를 싣고 떠나는 앰뷸런스를 보며 어제 보았던 괴물 여학생이
자신의 귀에 속삭였던 것을 떠올렸다. 했든 안 해도 돼. 집 가고 싶어.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혹시 나도... 선아는 흠칫 놀라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때 선아의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가 툭 흘렀다. 검은 수첩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보다가 다시 주워서 주머니 안에 넣었다. 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수많은 안전수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후배들에게 이 수첩을 주며 말할 것이다. 만약 이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날 테니 꼭 숙지해두라고.